몇 년 동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했습니다만 차츰 경색이 풀리는 그런 기미가 있긴 합니다. 그동안에 사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그런 무력 도발을 두 번에 걸쳐서 함부로 인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제가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차츰 해병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. 최근에 러시아에 방문한 그 김정일 위원장께서 우리 6자 회담 복귀를 조건 없이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. 우리 측에도 이번에 그 유익 전 비서실장께서 통일부 장관이 되었습니다. 이 교체를 통해서 또 남북관계가 변화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도 제가 가지고